자, 사인 하나 주시고. 네, 정프로의 방과 후 징징쇼. 아, 한 번만 더 올려봐요. 아, 그거 재밌네, 거. 어? 잘 만들었어요, 저거. 어, 그래, 누가 만든 거야, 저거? 이모티콘, 이모티콘. 와, 저거 이모티콘 하면 되겠다. 네, 이모티콘. 하중 씨는 괜찮으면 이거 되겠어. 네, 어? 그림 잘 그리는. 사자마자 거. 물렸을 때 이모티콘 징징. 자, 우리나라를 외국인이 살 때 뭘 사죠? 우리나라를 산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사잖아요. 네네. 저는 우리나라에 지성을 샀습니다. 지성? 지성이. 네. 기름기? 아니. 라면이야? 아. 유지? 아, 책. 예스24. 아, 예스24요. 인터넷. 예스24. 아. 보세요. 이게 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는 전 그 세상을 바라거든요. 네. 아. 그럼 예스24가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책을 안 읽던데 요즘 보니까. 아니 이거는 저는 그래서 안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을 안 읽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우리 3프로에서도 책을 좋은 책을 소개해드리는데 안 읽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책 보니까 뭐 문고는 여러 개 있습니다. 교보문고도 있고 뭐. 혹시 18,000원에 샀니? 제가요? 응. 혹시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거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 작년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확실히 아닙니다. 18,000원까지 안 갔습니다. 와... 역시 그랬다면 정말 이건 그랬다면 보자. 최근에 조금 반등하고 있었어요. 최근에 예스. 아 그것 좀 미리 좀 켜놔. 자 기다려 보세요. 어디 갔어 이거? 어? 다른 회사에 있는 거 아니야? 왜요? 이거 어디 갔어? 다른 회사. 언제야? 시기가? 예스24 나 있었는데? 왜? 팔았어? 아니에요. 나 안 팔았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 제가 지금 한 30% 정도일 거예요. 아마 그렇게 많이 마이너스 안 났고 30% 정도일 텐데 30%라면은 대충 지금 8,300원이니까 네. 아 작년 9월 10월 산 것 같다. 10월 경. 아 어딘가에든 계좌인데 한 30% 약간 안쪽일 겁니다. 20몇 프로 뭐 요즘 30% 좀 안쪽. 예. 이게 한세실업 계열사예요. 한세? 한세실업이라고 옷, 네. 옷 OEM 하는 데 있잖아. 큰 데 있어. 한세실업이 더 위에요, 그러면? 그럼. 아, 그 지주회사 갖고 있어요. 한세 예스 한세 24. 한세 홀딩스인가? 예, 한세 예스 24 홀딩스. 예스 24 홀딩스가 예. 있고 예. 그 회장님이 아드님이 두 분 계실 거야 아마.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한세 실업 경영을 맡기고 예스 24 경영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아마. 아 네? 그래요? 내 친구 거기 임원이 한 명 있어. 예스 24에? 아니 한세. 예. 그게 어떻대요? 어? 뭐래요? 하여튼 잘하시겠대요. 열심히 하겠대요. 예스 24를 그래서 저는 왜 사신 왜 샀어? 근데 사실 뭐 이유가 있어요? 혹시 카카오뱅크 아니, 때문에 사신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예스 24 그러니까 집에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할 게 뭐 있어요? 뭐 유튜브도 보고 책 보시겠지. 아 정부로 책 보는 걸 못 봤네. 아 저는 이제 워낙 시간이 없지만 사람들 다 책 많이 안 읽으시나? 그래서 난 책을 그리고 이제 여기서 티켓도 하잖아요, 그죠? 네. 뭐 맞아요. 나중에 보니까 꽃 배달인가 뭐 이런 것도 하는 것 같은데 사업 다각화. 네. 네. 그래갖고 뭐 직접 서점 가기 힘드니까 그럼 인터넷에서 책을 주문하실 텐데 그러면 뭘까? 교보문고 아니면 예스24 알라딘? 그렇다면 나는 예스24 나는 서점을 투자한다면 예스24를 하긴 할 거야. 왜냐면 오프라인 서점이 없거든 예스24. 네. 다 온라인이니까. 아, 몸이 가볍습니다. 아니 거기다 이제 온라인이라는 건 데이터가 축적이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걸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은 네. 뭔가 물론 합법적인 데이터죠. 네네.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은 뭔가 확장성이 있을 수 있겠다. 아, 제가 또 다이아몬드 회원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스24. 그리고 예스24에서는 보니까 누가 나한테 이제 책 배달 시키잖아. 네. 어 지난번에 보니까 그 자유 시간인가 초코바 있잖아. 아, 가자도 초코바. 초코바가 같이 온 거야. 와 혁신이다 이거. 와. 아니 책이 배달이 됐는데 네. 그 책 박스 안에 초코바가 있는 거야. 감동되네.
어, 감동되더라고. 아, 그러니까 이런 센스가 있는 회사라면 저는 24시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아, 오프라인 매장이 있단다, 야. 예? 이건 문제인데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데 있어, 우리는 이게? 몰라. 어디 이건 문제지. 어디 있는 거죠? 오프라인 매장이 있대요. 아, 그래? 근데 왜 이렇게 저렇게 안 가는 거예요? 저게 이제 스토리 알려드리면 작년에 2만 원 간 게 작년 올랐었죠. 날짜 있죠. 저게 카카오뱅크 때문에. 카카오뱅크 맞아. 지분을 1.4% 갖고 있는데 S24가 그 지분 가치가 지금으로 계산하면은 뭐 지금 카카오뱅크 시총이 한 20조 되니까 네. 한 2천억 넘죠. 한 3천억 되겠죠. 시총이. 네네. 근데 당시에는 그 카카오뱅크 거의 한 50조까지 간 적이 있었거든요. 40조 후반. 그러면 그것만 해도 거의 한 5-6천억 됐거든요. 시총 가치가. 통상 그것 때문에 많이 샀는데. 네. 서점 보고 사진 않고. 대부분 아, 그 카카오뱅크 지분 때문에. 그걸로 갔어요 사실. 그걸 난 몰랐는데. 응? 근데 지금도 카카오뱅크 그 시총 가치가 한 3천억 되는데. 아, 카뱅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그때 그랬다고요. 지금은? 지금도 갖고는 있어요. 네. 근데 지금도 지금 카카오뱅크 지분 가치가 계산하면 3천억 넘어요. 네. 지금 시가총액 2천억밖에 안 돼요. 계산을 해보면 그 S24가.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저평가인데. 네, 저평가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를 이제 예전에 한번 판다고 했었는데 네. 그냥 다시 또 철회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팔아요? 예, 예전에 매각한다고 했었어요. 현금화하겠다. 근데 아직 제가 사업 보고서 보니까 그대로 들고 있어요. 네. 아직까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할지. 어. 이거 갖고 있다고 해서 뭐 연결 재무제표에 실적이 반영되지는 않아요. 지분이 너무 적기 때문에. 어. 뭐 카카오뱅크 이제 뭐 경영에 참여할 것도 아니고 그렇겠죠. 팔아야지. 네. 그래서 현금을 하는 게 사실 더 나을 네. 수도 있죠. 어떻게 경영 면에서는. 네. 아니 현금이 들어오니까. 아마존이 뭐예요 원래? 책 파는 회사였습니다. 아니 그게 이제 확장성이지. 그래서 내가 아까 데이터 얘기를 한 거거든. 네. 네? 제 베조스는 그 전자 아니 뭡니까 이게 온라인 서점을 세계 최대 기업으로 키워냈잖아. 그렇습니다. 근데 과연 이제 이 S24 한세실업 그 패밀리가 네. 그렇게 키워낼 수 있는가? 있는가? 예스. 그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스24입니다. 예. 예스. 할 수 있다. 예스. I can do it. 네. 근데 이제 김동영 회장님이라는 분이거든요. 네. 그분 대단한 분이에요. 어쨌든. 한세실업을 예, 키워가지고 사실 한세실업은 미국에서는 브랜드로는 안 알려져 있지만 네. 미국 사람 3명 중에 한 명은 한세실업으로 살입니다. 아, 대단한 네. 회사입니다. 어? 네. 아메리칸 이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에버크롬비, 갭, 빅토리아 네, 시크릿, 아. 나이키, 올드네이비 뭐 이런 거 다 네. 한세. 어? 한세. 네. 대단한 회사죠. 근데 네. 그래서 예스24를 그 인수했을 때 굉장히 네. 의외였어요. 왜냐면 야 오타는 회사가 근데 예스24 근데 워낙 이 김동영 회장이 독서량이 엄청난 분이 맞습니다. 그 비즈니스는 어떤 비즈니스는 별로 이렇게 좋지는 않죠 사실 예스24 그죠? 그래요? 아, 왜냐면 우리나라의 그 서점 비즈니스가 안 좋은 게 뭐냐면은 네. 도서 정가제가 있어요. 아 그거 없어요. 정가제 도서 정가제 때문에 그건 이제 없을 겁니다. 그게 이제 이 도서 정가제가 있는 거는 이제 네. 아시잖아요 왜 있는지 그죠? 네. 그래서 이게 도서정가제 때문에 비즈니스가 굉장히 경직돼 있어요. 아, 맞습니다. 어 염가 할인 이런 건 절대 안 되고 네. 딱 정해진. 그래서 온라인은 그 거기 그 뭐죠 소비자 가격으로 돼 있는 거에 10%까지만 딱 할인돼 있거든요. 아 그거는 좀 이상해. 네. 아, 좀 오래된 책도 뭐 50%씩도 할인하고 그러니까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서는 네. 우리나라가 굉장히 제약돼 있는. 네. 아 그거 안 됩니다. 네. 안 돼, 안 돼. 이건 이제 이번 정부에서 아마 그 도서정까지는 좀 패치 쪽으로. 그래서 반대엔 눈이 이런데 저기 네. 퇴출됐잖아. 아 그래요? 반대엔 눈이라고 아시죠? 네, 반대엔 눈이 쓰라고 그, 네. 그 신세계 백화점 이런 데 들어가 있던 거라는 네. 게 그게 서울문고, 네. 원래 서울문고라는 회사거든. 아, 그거 저거 됐잖아요. 나갔어요? 네. 아웃? 네. 그 우리 여의도에도 있었어요. 그 신영증권 1층에 아. 크게 있었거든. 근데 안 하잖아. 아, 그 삼 저 어제 코엑스에도 있었는데. 그렇지. 네.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 강남 신세계에도 있었고. 네. 예전에 그 베텔스만이라고 있는데 베텔스만 북클럽 혹시 기억나십니까? 베텔스만은 그 독일 개 이름 아니야? 네? 무슨 개 이름이 나와요 갑자기 베텔스만? 아, 몰라. 그 왜 이게 저. 한 달에 뭐 한 권씩인가 이렇게 책 보내주면서 아 그거 예 그 북클럽 예전에 뭐 있었는데 예 약간 정기구독 서비스처럼 싸게 아, 근데 이게 예스24가 확장성을 보이냐 이게 좀 솔직히 어?
잘 모르겠다 이거죠. 국내 이제 도서 시장이 어쨌든 뭐 고속 성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 자체가 도서 시장이요? 예. 그러니까 고속 성장을 한다거나 뭐 연평균 20%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사실 교보문고인데 또 알라딘도 있고 이제 네. 이렇게 3파전이잖아요, 사실 네.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안에서 물론 이제 온라인 쪽은 이제 S24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성장성 그걸 좀 보여줄 수 있겠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의무부여가 있는 건 맞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1%대예요. 그러니까 상품을 그러니까 책을 아, 책 팔아도 돈 안 된다는 거야. 이익률이 1%대밖에 안 돼요. 1%? 그러니까 매출이 6,500억 나왔거든요. 근데 영업이익이 100억 되니까 굉장히 마진이 박한 거죠. 내가 사실은 내가 이제 아까 그 솔직히 얘기하면 1년 반 전에 반대 눈이가 어렵다 그래갖고 모증권 회사 모증 거기가 투자한 데요. 거기 같은데 어디요? 저희 회사요? 아닌가? 부자가 좀 아니, 원래 사무실이 저기 있지 않았어요? KT증 네, KT에 있었죠. 맞아, 거기가 갖고 있을 거야. 반대 눈이. 그래서 거기서 접촉이 와가지고 네. 혹시 인수 생각이 있냐고 그래서 제 모습이 쫙 봤거든. 그래서 이 서점 운영에 대해서 난 서점을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 야, 서점 하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책 쫙 읽고. 하고 거기서 커피 촥 마시면서 또 시작돼. 또 시작돼. 운전 촥. 그래서 심각하게 내가 고려했거든. 아우 근데 비즈니스 하긴 책 파는 게 엄청 힘들더라고. 아 그렇습니까? 이게 너무 경직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재고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좋은 얘기죠.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기법했는데. 아 그러니까 이게 인터파크가 사실은 인터파크도 2000년대 초반에 최고의 그 유망 산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인터파크 내 도서 부분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인터파크가 주가가 못 가요. 아 그래요? 인터파크의 도서 부분은 항상 안 좋아. 그냥 인터파크 할 때 책 때문에 뭐 호재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티켓, 여행,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는 괜찮다 네, 이거야. 그래서 야놀자가 인수한 것도 책 때문에 인수한 게 아니다. 그래서 책 비즈니스는 잘 모르겠어, 솔직히. 저는 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응? 많은 분들이 정말 엄청 책을 많이 보셔서 한 해 막 20%씩 성장하고 그런 고속 성장하는 성장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프로님 말씀이 맞긴 맞는 게 그 코로나 터지고 나서 진짜 매출이 점프한 건 맞아요. 아 그거 수혜주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 이 회사가 4천억대 매출 보이다가 2020년에 6천억으로 올라섰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6,500억. 네. 그러니까 이제 매출액 성장이 이제 언택트 수혜로 좀 오르긴 했는데 이제 그거죠. 시장에서 이거 계속 이렇게 성장 꾸준히 할 수 있을까? 네네네네. 또 리오프닝 하면. 아 근데 나는 이런 이제 이런 정도의 시장 지위가 있으면은 나는 해볼 만하다는 생각도 했거든. 네. 왜냐면 엄청난 온라인 고객을 갖고 있잖아. 여기 보니까 1,800명이 회원 가입돼 있다고. 회원 가입돼 있으니까 이 1,800만의 회원들한테 책을 파는 게 아니라 그분들하고 뭔가 이 커뮤니티를 만들고 맞아요. 뭘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세 실업에도 했겠지. 잘 안 되나 봐. 아 제가 그럼 어떻게 저 재무적 투자자로 아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죠 이름 뭐죠? 경영 전략적 참여. 투자자. 전략적 투자자. 그렇게 한번 좀 S24를 살려볼까요? 아 근데 진짜 그런 생각은 좀 해봤어요. 근데 김프로님이 그 정확히 보신 게 그 작년에 나온 보고서 제목도 뭐라고 나왔냐 도서계 쿠팡으로 나왔어요. S24가? 네. 그 제목이 기업 분석 이 보고서가 나온 게 있어요. 네네. 작년 이제 8월에 나오고는 안 나왔는데 제목이 도서계 쿠팡이다. 카카오 지분은 덤이다. 카카오뱅크. 그러니까 그 플랫폼을 본 거죠. 그러니까 네네. 플랫폼으로서 이거를 잘 활용하면 내가 볼 때 영업이익률 1% 이런 게 아니라 네. 잘 활용하면 그렇죠. 여기서 이제 저 새벽 배송도 하고 새벽 배송이요? 네. 다 뭐 신선식품도 좀 날라주고 24시간 하는 거죠. 아니 왜 아마존 못 됐고 뭐 있습니까? 쿠팡 안 됐고 뭐 있어요? 그것도 괜찮네. 네, 예스 24 그런 것도. 그리고 예스 24라는 그 사이트 이름에 책의 느낌이 없잖아요. 저는 그거의 가능성을 봤어요. 아, 뭐든지 된다. 24시간. 꽃 배달돼요? 예스. 책 배달되나? 예스. 짜장면 배달? 예스. 괜찮네. 다 예스입니다. 24시간 예스 배달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스 24는 배달 플랫폼으로 다시 한번 재도약을 합니다. 야, 아까 마이너스였거든. 네. 마이너스는 안 돼. 예스 24?
아, 난 전략적 투자죠. 난 경영창 좀 시켜줘. 예스. 경영창이면 됩니까? 예스. 아닌데 이제 그 대형 서점 있잖아. 거기도 온라인이 있는데 거기보다는 여기가 온라인 비즈니스에는 확실히 특화돼 있어. 아, 그렇습니다. 아까 배달했을 때 내가 그랬잖아. 예. 초코바가 딱 보였는데 나 그 생각만 나. 예. 그 책은 다 잊어버렸어. 아, 오리온이랑 전략적 제휴가 또 이게 다 있어. 자유시간. 예, 자유시간. 예, 핫브레이크 이런 거 하나씩 넣어드립니다. 그 많은 초코바 중에 자유시간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는 그게 엄청나게 그때 공복이었나 봐 내가. 그 책 이름도 기억 안 나잖아요. 아, 전혀 안 나지. 책은 뭐 하는데 전혀 안. 뭐, 책은 뭐? 딱 했는데 뚝 떨어져. 그래서 보니까 자유시간이야. 아, 책은 기억 안 납니다. 어, 전혀 안 나. 자유시간. 자, 이렇게 한번 오늘은 장프레 징징쇼 마이너스 30% 기록 중인 예스. 근데 왜 샀냐 이거지. 왜? 아, 저는 그러니까 예스 14가 이랬던 것 같아요. 누구 계좌를 봤는데 누구 계좌를 이제 다른 정보 이렇게 막 보여주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스 14는 훔쳐본 거예요. 아, 그것도 이제 돈. 그러니까 이게 그 친구는 예를 들면 자, 정보를 훔쳤구나. 자, 봐봐. 어, 영진아 이렇게 봐봐. KMW랑 뭐 RF 이렇게 있잖아. 이거 얘기를 해주는데 저기 딱 그 화면 보면서 밑에 보니까 나한테는 얘기 안 해주는 예스 24가 있더라고. 얘 뭐지? 그래서 난 어, 알았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문제야. 왜냐면 하는 얘기인데 누가 사람을 믿으란 말이야.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순수한 사람이 돈 번다. 주식 초보자들 있잖아. 아, 순수한 사람이 돈 벌어. 그러면 순수하지 않은 사람, 약간 자기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아, 저 사람 뭔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이 추천 안 한 그 종목을 더 많이 사. 애널리스트 사는 거 다 샀거든요. 끝났으면 아직도 마세요. 순수하게 다 말 안 듣는지 근데. 너 그 법 그 자꾸 내보내지 마. 아니 너무 내 말을 안 들어. 고점일 때. 알겠습니다. 내 말은 안 들어. 아, 그 원래 훔쳐본 게 그래서 뭐 특별한 이유 없이 산 거니까 그거는. 네, 그래서 뭐 예스 24 책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 그렇지. 응원하는 마음으로 샀다 이거죠. 네네네. 뭐 실적도 좋아지고 뭐 분명히 그런 건 좋은데 또 주가 상승의 이유가 이제 카카오뱅크 가치 때문이었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지금은 좀 크게 지금 발휘가 안 되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그래서 주가 좀 부진한 한세, 게 아닌가. 한세실업에 또 의외의 계열사가 하나 있는 거 아시죠? 한세? 한세실업에 네? 동화출판사가 있어요. 동화출판사. 동화출판사 뭐래? 옛날 동화전과. 아, 동화출판사. 네. 동화전과 맞아. 한세 그러니까 그 아, 책을 좋아하시네. 김동영 회장님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동화출판사도 갖고 있거든. 네. 네? 동화출판사. 우리 옛날에 동화전과 하면 완전정복 시리즈 그거 몰래? 완전정복. 나폴레옹 딱 말 타고. 아, 있죠, 히말라, 있죠, 히말라에 있죠. 넘는 그 백마. 어. 알프스 넘는 거구나. 야, 그 동화전과 만든 동화출판을 네. 여기서 갖고 있지. 어, 거기는 상장사는 아니죠. 상장사는 아닐 거야. 예, 네, 동화출판. 하여튼 책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하여튼 좀 더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는 사업을 비즈니스를 좀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세 경영자분께서는 S24 이렇게 그냥 책에만 묶어둘 게 아닙니다. 네. 자,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네. 아, 오늘도 뭐 이렇게 그러면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네. 시장이 되게 분위기 괜찮네요. 분위기 괜찮아졌습니까? 네. 네. 외국인도 좀 오랜만에 들어. 징징쇼 한 다음부터 장이 좋다. 야, 징징쇼 한 다음부터 장이 이렇게 폭락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어? 네. 하도 징징징징거리니까. 아, 계속 해야 되겠다 징징쇼. 네. 뭐 여러분만 행복하시다면. 응? 아, 오늘 또 좋은 종목들이 많이 보이네요. 아, 장이 웬만하니까 끝내지를 않으려 그래 선수들이 보니까. 이 정도 하고 네,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또 많은 도움 말씀 주신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